진짜 도자기 같이 아주 깔끔하게 단점을 싹 없앤 느낌? 제형이 꽤 많이 닦여져 나오는 편이었어요. 밀리거나 뜨지 않고 커버력이 좀 약한 편이고요. 모공 부각이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그 와중에 저의 최애를 꼽자면 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제가 지난 쿠션 리뷰 영상에서 올 여름 안에 지성 수부지분들 쓰시기 좋은 매트 파운데이션 리뷰 준비해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매트 파운데이션 리뷰 모음집입니다. 총 5가지 올영 파데 리뷰 준비해봤는데 이제 파데는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좀 많더라고요. 먼저 제 피부 타입은 수부지, 지성 타입이고요. 파데는 특히 사용하는 툴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스패출러도 있고 이렇게 좀 통통하고 촘촘한 파데 브러쉬도 있고 이렇게 좀 얇은 파데 브러쉬까지 물에 적신 스펀지, 그냥 스펀지, 뭐 퍼프 두께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파데마다 찰떡궁합인 툴이 있을 텐데 저는 이번에 제 최애 파데 브러쉬랑 퍼프 사용해서 테스트해봤고요. 일단 저의 최애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이 웨이크메이크 스패출러 파데 브러쉬예요. 저는 스패출러도 잘 쓰긴 쓰는데 이 스패출러 사용할 때 가끔 좀 이렇게 긁히거나 지워져서 잘 안 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웨이크메이크 스패출러 브러쉬는 이렇게 얇게 생겨가지고 스패출러 사용하는 것처럼 바를 수 있는데 긁히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좀 통통하고 촘촘한 브러쉬는 세척하기도 힘들고 말리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얇다 보니까 세척하기도 쉽고 건조하기도 쉬워요. 이 웨메 스패출러 브러쉬는 평소에 스패출러 사용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이 베이스를 아주 얇고 쉽게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브러쉬예요. 퍼프는 이 애기 궁둥이 같은 대왕 퍼프 사용했는데요. 퍼프를 적셔서 사용하면은 베이스 밀착력이 더 높아지고 살짝 더 촉촉한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매트 파데 자체만의 느낌을 좀 보고 싶어서 물에 적시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사실 얘는 사용감이 아주 좋다기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퍼프예요. 이제 쿠팡에 대왕 퍼프나 모찌 퍼프라고 검색하시면 다 같은 제품인데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구입한 건 데일리 프렌즈 모찌 퍼프고요. 이게 6개에 10,000원대? 가성비 좋죠. 얘를 물에 적셔서 사용했을 때는 진짜 말랑하니 좀 밀착력도 좋고 사용감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인데 물에 안 적셔서 사용했을 때는 그 베이스가 조금 더 매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 테스트에도 다 같은 기초 케어 제품들을 사용해봤는데 매트 파데이기 때문에 속건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제품들 사용했거든요. 요 아비브 수분초 패드랑 바이오힐보 히알셀 하이드라 세럼 요 두 가지 조합으로 발라주고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번에 반쪽은 파데만, 반쪽은 파우더까지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파우더는 에스쁘아 제품 사용했고요. 지속력 테스트는 1시간, 6시간 이렇게 나눠서 테스트해봤어요. 사실 파운데이션으로 수정 메이크업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수정 메이크업 테스트는 패스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쿠션 공병에 파데 덜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파데 브러쉬까지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수정 메이크업 테스트는 퍼프만 사용해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뷰로 준비해본 5가지 파운데이션이 꽤 인기 만점 파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파데들이 차이가 있긴 있지만 엄청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많았죠? 이제 본격적인 파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파운데이션 본품 미니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저는 미니로 구입해봤고요. 베이스는 워낙 사바사다 보니까 피부에 좀 안 맞아서 짱박아두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미니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해볼 수 있어서 저는 용량 이렇게 나눠서 나온 거 너무 좋더라고요. 제형은 살짝 되직한데 뻑뻑하지 않게 잘 펴발리는 점도고요. 저는 어뮤즈 쿠션들 다 2호 헬시 컬러 사용해서 파데도 2호 헬시 컬러로 구입해봤습니다. 너무 노랗지도 붉지도 않은 뉴트럴한 컬러예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컬러라 평소 23호 제품들이 너무 어두울 때도 있고 21호 제품들이 너무 밝을 때도 있던 22호에서 23호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브러쉬 사용해서 바르니까 아주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은 딱 중간 정도? 옅은 잡티들은 잘 가려주고 짙은 잡티는 완벽 커버까진 아니에요. 쌓을수록 찹찹 잘 쌓이는 편이라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에 여러 번 덧발라도 괜찮더라고요. 모공 커버 깔끔하게 잘 되는 편이었고요.
바른 직후에는 살짝 건조함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파우더까지 하면 조금 더 건조한 편이었어요. 1시간 후를 봤을 때 유분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고 짱짱한 편인데 확실히 파우더한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더라고요. 근데 지성분들 매트 베이스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 조금 건조함이 느껴져도 1시간 정도 지나면 유분기가 적당히 올라와서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예뻐지잖아요. 어뮤즈 세라믹 파운데이션이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1시간 지났을 때 유분기가 살짝 올라와서 피부도 편하고 조금 더 매끈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뮤즈 세라믹 쿠션 참 좋아하고 잘 썼는데 어뮤즈 세라믹 쿠션에서 도자기 같다는 느낌을 크게 받진 못했거든요. 근데 파데는 진짜 도자기 같이 좀 실키하고 매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툴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저는 쿠션보다 파데가 조금 더 보송한 느낌이었어요. 6시간 후를 봤을 때 진짜 놀랄 정도로 무너짐이 적고 유분기가 거의 안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글로우 쿠션 1시간 후 같은 느낌? 파우더한 부분이 진짜 깔끔한 편인데 파우더한 부분은 글로우 쿠션 바른 직후 정도? 모공 부각, 주름 끼임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베이스 테스트할 때 한쪽에 기름 종이를 3장 쓰거든요. 근데 어뮤즈 세라믹 파데는 한 장만 썼어요. 그 정도로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기름 종이로 찍어냈을 때 파데가 얼굴에 밀착력 있게 잘 붙어있는 편이고요. 보통 베이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기름 종이로 닦아내면 모공 끼임이 눈에 띄게 있거든요. 근데 모공 끼임도 없더라고요. 기름 종이로 닦아낸 부분 퍼프로 수정 메이크업 해봤는데 처음과 거의 같은 느낌으로 매끈 보송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모공 끼임도 없었어요. 엄청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다크닝 테스트도 해봤는데 컬러 차이나 톤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6시간 후와 비슷한 컬러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뮤즈 쿠션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아주 많았던 제품인데 일단은 유분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는데 너무 퍼석하거나 너무 매트하지 않아서 그 매트 베이스들의 단점을 싹 없앤 느낌? 그 다음에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얘는 파데의 브러쉬 기획으로도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22C 로지 베이지 컬러를 구입했는데 22호 컬러들은 브러쉬 기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외매 브러쉬랑 같이 사용해봤고요. 너무 되직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은 중간 정도 점도에 매끈하게 잘 펼쳐지는 제형인데요. 컬러 이름 그대로 로지빛? 핑크빛이 느껴지더라고요. 22호인데 살짝 밝은 22호? 차분한 21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테스트해본 파데 컬러들 중에 가장 밝더라고요. 외매 브러쉬 사용해서 발라보니까 아주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은 중 정도? 옅은 잡티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짙은 잡티는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덧발라도 커버력이 높아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바르자마자 매트한 파우더리함이 느껴지는데 겉으로는 약간 반질함이 느껴져요. 반질함이 촉촉함은 아니고 보이기에 반질하게 보이는 거여서 코 부분에 각질 부각이 약간 있더라고요. 모공 커버가 완벽하게 잘 된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파우더를 한 쪽도 모공 커버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파우더한 부분은 피부가 살짝 건조하게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1시간 후를 봤을 때 파운데이션만 바른 부분은 유분기가 제법 올라온 편이었고요. 파우더한 부분은 유분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았는데 처음 발랐을 때보다 피부가 편한 느낌이더라고요. 파우더 한 부분, 안 한 부분 둘 다 모공 커버가 조금 아쉬웠어요. 유분기가 살짝 올라와서 각질 부각이 있던 부분들은 잘 눌러주더라고요. 6시간 후를 봤을 때 유분기가 올라오긴 했는데 지저분하게 무너진 느낌은 없더라고요. 파우더한 부분이 확실히 좀 덜 번들거리는 편이었고 기름 종이로 한번 닦아냈을 때 제형이 꽤 많이 닦여져 나오는 편이었어요. 퍼프로 수정 메이크업 했을 땐 퍼석하지 않게 잘 올라가는 편이더라고요. 파데 브러쉬로 얇게 바를 때보다 퍼프로 찍어 바르니까 조금 더 두께감 있게 올라가서 브러쉬 사용했을 때보다 커버력이 좋더라고요. 얼굴 반 지우고 발라봤을 때 컬러나 피부톤이 거의 똑같은 편이더라고요. 제 피부색이 비쳐서 그런가 아주 약간 노래진 감이 있지만 어두워졌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지베르니 파데는 모공 커버만 조금 신경 써서 해주고 잡티가 있는 부분은 컨실러 사용해서 사용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깔끔 보송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데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한 외매 스패출러 브러쉬보다는 기획으로 나온 브러쉬가 더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제가 20대 초반에 VDL 파운데이션이 제 최애 파운데이션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다시 만나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패키지는 똑같아요.
VDL도 지베르니와 비슷한 정도의 점도인데 너무 묽지도 너무 되직하지도 않은 중간 점도에 매끈하게 잘 펼쳐지는 제형이고요. 저는 V20 컬러 구입했는데 너무 누렇지 않은 예쁜 옐로우 베이지 컬러예요. 얇고 가벼운 느낌으로 펴발리는 편이고요. 커버력은 중 정도 되더라고요. 완벽한 커버까진 아니지만 옅은 잡티들은 어느 정도 잘 커버해주는 편이에요. 모공 커버 잘 되고 깔끔한 느낌이고요. 파우더를 한 쪽은 모공 커버가 특히 잘 됐어요. 근데 파우더까지 하면 처음 발랐을 때 속건조가 살짝 있습니다. 1시간 후를 봤을 때 평소에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코 주변도 유분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고 처음과 거의 똑같은 피부 표현을 유지해주더라고요. 모공 커버도 잘돼 있었어요. 파우더를 한 부분은 확실히 더 깔끔하고 보송했습니다. 6시간 후를 봤을 때 유분기가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닌데 코나 나비존 부분은 유분기가 좀 반질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형이 많이 녹아서 끼거나 날아간 부분은 없었어요. 기름종이로 한번 닦아냈을 때 제형이 얼굴에 꽤잘 붙어있는 편이었고요. 유분기만 싹 닦여져 나오더라고요. 유분기 닦여져 나올 때코 부분에 좀큰 모공은 살짝 부각되는데 나비존의 자잘한 모공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수정 메이크업 했을 때 크게 매트하거나 퍼석한 느낌 없이 부드럽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6시간 전에 발라두었던 파데랑 저의 유분기 그리고 새로 바르는 파데가 밀리거나 뜨지 않고 잘 섞여 발리는 느낌? 다크닝 테스트 해봤을 땐 컬러 차이, 톤 차이는 거의 없지만 새로 바른 컬러가 살짝 더 맑은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힌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 제가 힌스 쿠션들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예전부터 아주 궁금했던 제품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근데 이게 약간 보면은 거북목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볼 때마다 이렇게 목을 집어넣게 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오늘 테스트해보는 다섯 가지 파데들 중에 가장 묽은 제형으로 아주 얇고 가볍게 잘 펴발리는 점도고요. 22 베이지 컬러 구입했는데 예쁜 베이지 컬러예요. 다섯 가지 파데 컬러랑 비교했을 때 가장 뉴트럴한 편이더라고요. 힌스 파데가 흐르는 묽은 제형이어서 다른 파데들보다 사용하는 양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피부 표현이 두꺼운 느낌이 전혀 없고 메이크업 한듯안한듯 맑은 느낌이더라고요. 대신 그만큼 커버력이 좀 약한 편이고요. 두껍게 여러 번 바른다고 해도 커버력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밀착력 아주 좋아서 피부에 딱 붙는 느낌이었고요. 커버력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피부 표현은 아주 깔끔한 편인데 파우더한 부분은 모공 부각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1시간 후를 봤을 때 파우더한 부분은 처음과 거의 똑같은 피부 표현이었고 파우더 안한 부분도 좀 짱짱하게 유지되더라고요. 유분기가 살짝 올라오니까 모공 부각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어요. 6시간 후를 봤을 때 유분기가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지워지거나 무너진 느낌은 아니었어요. 파우더한 부분은 이 파데 제형이랑 파우더가 뭉쳐서 녹았는지 모공 부각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기름종이로 한번 닦아냈을 때 파운데이션이 꽤잘 붙어 있고 유분기만 닦여져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수정 메이크업으로 덧발랐을 때 뭉침이나 모공 끼임 없이 매끈하게 잘 올라가는 편이에요. 다크닝 테스트 해봤을 때 다시 바른 쪽이 확실히 좀더 맑은 느낌이더라고요. 6시간 전에 바른 곳은 조금 누래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요 힌스 파데는 매트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치고는 그 맑은 느낌의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쁜데 커버력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좀 짙은 잡티가 없고 좀 얇고 맑은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수부지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사실 요 제품이 제가 이번에 테스트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의 최근 올영 파데의 최애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아주 살짝 흐르는 적당한 점도인데요. 되직하다기보다는 묽음에 가까운 점도예요. 저는 22 뉴트럴 컬러 사용하고 있는데 딱 예쁜 뉴트럴 베이지 컬러예요. 웰메 스패출러 브러쉬 사용해서 펴발랐을 때 매끈 보송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편이고요. 커버력은 중 정도? 완벽 커버까진 아니고 어느 정도 옅은 잡티는 잘 커버해주는 편이에요. 모공 커버 잘 되고 매끈한 피부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마무리감이고요. 파우더까지 해주면 바른 직후에는 건조함이 살짝 있어요. 1시간 후를 봤을 때 파운데이션만 바른 부분은 유분기가 살짝 올라왔는데 반질하게 코팅된 느낌이에요. 파우더한 부분은 처음과 같은 상태로 유분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고 보송 매끈하게 유지되는 편이었습니다. 6시간 후를 봤을 때 유분기가 제법 올라오긴 했지만 좀 반질반질하게 코팅된 느낌이지 녹거나 무너진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파우더한 부분은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편이었어요. 기름 종이로 한번 닦아냈을 때 파데 제형이 얼굴에 잘 붙어있고 거의 유분기만 닦여져 나오는 편이었고요. 녹은 파운데이션 제형이 모공에 끼인 것도 크게 없더라고요. 수정 메이크업 했을 때 얼굴에 남아있는 유분기와 섞여서 그런가 처음보다 좀 덜 매트한 느낌이더라고요. 좀 윤기 도는 피부 표현으로 수정되는 편이었어요. 다크닝 테스트 해봤을 땐 새로 바른 부분은 좀 뉴트럴한 상아빛, 전에 바른 부분은 베이지빛, 6시간 전에 바른 부분이 약간 노래지긴 했지만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수부지 지성분들 여름에 사용하시기 좋은 올영 파운데이션 5가지 리뷰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파운데이션 테스트해본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5가지가 이렇게 다 괜찮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리뷰 스크립트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테스트하면서 그때그때 시간별로 느낀 점을 다 써놓거든요. 근데 다 써놓고 보니까 다 좋은 점만 써져 있어서 좀 단점이나 아쉬운 점을 억지로 좀 찾아내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쿠션 리뷰할 때는 매트 쿠션, 세미 매트 쿠션이라고 해도 바른 직후랑 1시간 후에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5가지 파운데이션은 바른 직후랑 뭐 1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크닝도 5가지 다 좀 꾸역꾸역 찾아내는 정도였고 그래도 그 와중에 저의 최애를 꼽자면 어뮤즈 세라믹 파운데이션. 일단은 제가 여태 사용해본 모든 베이스 제품들 중에서 유분기 방어를 제일 잘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 매트하거나 엄청 퍼석하거나 두껍게 발린다거나 하는 느낌도 없이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지성분들, 수부지분들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외매도 진짜 좋았어요. 외매는 진짜 깔끔하고 보송한 느낌이거든요. 뭐 피부 표현, 지속력, 모공 부각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느낌? 제가 이번에 외매 브러쉬를 같이 써서 궁합이 좀 특히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여름에 좀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파데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